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래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며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고통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나의 딸아, 너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안에서 너의 창조주 하느님의 위로와 동정을 찾지 마라. 나는 나에게 바쳐지는 너의 고통의 향기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너 자신에게나 너의 창조주에게 의지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희 나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순수해지고 깊어지느니라. Divine Mercy in my soul. 파우스티나 코발스키 수녀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님의 부활 사건은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고 우리 나약한 인간이 바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염원이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진정한 메시지이며 이 부활신앙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 앞에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종. 없이 깨끗하신 동정성모 마리아는 죄인들이 피난처이십니다. 동정성모 마리아께서는 죄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죄에 빠져서 죄의 쓰디쓴을 맛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드님에게 행해진 온갖 인간들의 죄악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홀톤 쉬인 대주교님. 세상은 당신에게 위로와 위안과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함과 위대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당신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베네딕토 16세. 성찬의 전례는 하루하루의 나의 삶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성찬의 전례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위한 나의 헌신의 큰 힘과 에너지와 의미를 나에게 줍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기나긴 인내의 시간이 없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엔나의 카타리나. 묵상. 환난과 역경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수양과 수행과 영적 성장을 가져다줍니다.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사는 법과 앞날에 대한 희망의 빛을 가져다줍니다. 나의 깊은 상체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 빛은 나를 사로잡습니다. 히포의 아구스티노. 나는 주님의 도구로 봉사해 오면서 이상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때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상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더 풍성한 사랑만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진실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은 그 사랑이 필요로 하는 대상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 우리는 한 번에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조그마한 일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하고 그럴듯한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순수한 사랑으로 행하는 수완수한 마음을 하느님은 보십니다.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모든 성인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좋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 마무리가 훌륭했습니다. 너 자신을 너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하느님에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 비안네 성인.
당신의 눈을 들어 창조주 아버지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일을 존재 그 자체 아이엠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걱정해야 할 모든 것이며 유일한 것입니다. 제인 프란세스 드 찬탈. 아기 세력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아름다운 불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하느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트렐 천하의 성 비오 선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거나 마음에 걱정을 주는 것을 조심하여라. 하느님께 나아가는 큰 걸림돌이 되느니라.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복되신 동정 마리를 너무 사랑한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성모 마리를 사랑할 수는 없다. 막시밀리안 콜베. 아버지 하느님이 당신에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준다면 그것은 주님이 당신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당신에게 성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준 것임을 알고 깨달아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십시오. 로열라의 성기녀시오. 예수님, 저의 삶을 단순하게 하여 주소서. 제가 당신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리지웨이 성녀 데레사. 하느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현존의 십사에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당신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십시오. 사랑은 누구에게나 행복감을 더해줍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캐커타의 마더 데레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탐험의 길입니까? 요한 바오로 2세.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한다. 절망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정의의 오른팔로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사야서 41장.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두려움과 걱정 없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움, 걱정, 근심, 실망, 무기력, 체념, 자포자기 등등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모두 다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빛의 자녀가 아니더냐. 어떤 상황에서도 빛으로 나아가라. 빛과 어둠, 삶과 죽음, 빈곤과 풍요, 불안과 평화 중에 네가 선택하는 길로 너는 나아가게 되느니라.